상대물로서 이자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각국마다 은행에 대한 이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산업구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주택창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여기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블러드 총재가 3월 달에 0.5%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블러드 총재는 현재 FOMC 연준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 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안에서 물갈이가 한번 됐어요. 이번에 매파 두 명이 나가고, 매파가 두 명이 줄었습니다. 매파가 두 명 줄고, 대신에 이제 중도가 두 명 늘었어요. 이렇게 밖에서 떠드는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블러드 총재가 나불나불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본인의 그냥 뭐 언론과 인터뷰다. 뭐 우리가 정치인들도 이런 거 많잖아요. 보면 자기 아무것도 뭐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당내에서 기반도 없는데 밖에서는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블러드 총재도 그냥 불러주면 가서 그냥 아 우리는 막 계속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매파적인 얘기 막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블러드 총재는 지금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이 없어요.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파가 두 명 빠지고, 대신에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두 명 더 들어갔거든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 이건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제가 한국 전쟁 시기에 대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휴전 상황처럼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38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돈바스 지역에 그런 38선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끝나진 않을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내년 봄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 리튬 가격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분석에 대한 견해가 많지만 저는 일시적인 하락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 2450포인트 밑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또 2450포인트에 상당한 저항구간이 될 수 있고, 하방은 2420입니다. 하방은 2420입니다. 자, 2차전지 국산화에 대한 동력이 지금 붙어있는 만큼 시장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움직임에 따라 지수 하락폭이 결정될 것이다. 2차전지가 얼마만큼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것이다. 전에 이제 위믹스가 코인원에 복귀한 소식, 요런 것들을, 뭐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식시장과 맞물려가지고, 일부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SM그룹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주가를 좀 보양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슈는 좀 더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까지는 계속 상승랠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국채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했다는 점, 좀 이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런 대외 변수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악재에 대한 영향인데, 유일하게 국내 증시에 좋은 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단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개별 장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더 주목하면서 시장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종목이 크게 급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세노텍이 티죠, 세노텍. 원래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하면 이제 희토류 관련주도 한 번씩 튀고 막 그래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 오늘 전일 상승했던 부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 세노텍을 지지난주에 화요일 날 밤방송에 들고 왔었는데, 그때 너무 일찍 들고 왔는 것 같아요. 그때 틀 줄 알았는데, 꼭 이렇게 이제 한번 힙수를 주고 가더라고. 자. 오늘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코스모학 이런 것들은 오늘 단단하게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2차전지가 지금 잘 버티죠. 2차전지가 대장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도 2차전지가 버텨주면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좀 제한되겠죠. 현재 이제 2450포인트인데요 또 중요한 변곡점, 또 중요한 변곡점에서 화타리 가타리 또 합니다. 이거 꿀발라 놓은 것 같아. 계속 이 자리. 계속 이 자리야. 당신 EDP.
자, 지난주 공개 방송 보신 분, 자, 저희가 요번 주에 했어요. 요번 주 4일 전에 공개 방송 월요일 날 진행했었는데, 보신 분, 자, 회원분도 말고, 우리 회원분들 당연히 봤겠지. 근데 이제 공개 방송 들어왔다가 보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때 종목 두 개가 뭐였어요? XM하고 SM 라이프 디자인이었잖아. XM하고 SM 라이프 디자인. XM은 어떻게 돼? 그 다음날부터 급등 나왔고, 그죠? SM 라이프 디자인은 어떻게 됐어? SM 라이프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자, 월요일 날 진행을 했었는데, 월요일 날 똑같이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종목 두 가지를 했어요. XM하고 SM 라이프 디자인. 이제 XM 같은 경우에도 곧장 이제 급등 나왔고, 자,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신고가를 갔죠, 지금. 신고가도 갔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나라도 사봤다. 아이고, 아, 다리야. 안 계시겠죠? 그래, 우리 회원분들은 다 사죠. 우리 회원분들 사는데, 공개방송에서 그 추천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해줘도 안 사. 얘기해줘도 어차피 안 사. 근데, 이게 웃긴 게 빠지면 욕 엄청 먹습니다. 빠지면 나중에 유튜브 댓글로 욕 엄청 해요. 이상로 추천주 잘못 사면 개고생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어떤 또 악플러들이 또 남기더라고. 저는 그 항상 이제 적어놓고 공개 방송 때 추천했던 거 그다음 날 그다음 주에 또 AS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에 다 계속 올려놓습니다, 이제. 추천했던 거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하고 나면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거 항상 체크하고 또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적어놓고 해도, AS도 하고 해도 세상 만사 불만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한번 휘청휘청해요. 그죠? 2450포인트를 중심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게 2450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 또다시 밑으로 내려오거든. 이게 참 또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찝찝하네요. 오른다는 얘기를 해야지 가입을 많이 하는데. 오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수급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시장이에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수급을 제외하고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의 안정성이죠.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항상 절대적인 가격 밴드로 봤을 때는 환율을 한 1200원 정도로 봐요. 1200원 정도로. 1200원 정도로 보고, 환율이 이제 1200원 위로 올라가면, 환율이. 자, 글씨가 좀 작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때요? 작으면 좀 더 키우고. 한 요 정도 크기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요 정도 크기로 하면 돼요? 이제 환율이 중요하죠, 환율이. 환율이 중요하죠. 환율을 볼 때 이제 우리가 1200원 중심으로, 1200원대를 중심으로, 1200원 위로는, 1200원 위로는 우리가 원화 약세라고 얘기해요. 원래 한 1150원, 1200원 정도로 봐요. 여기 위로는 원화 약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안정화된다는 게. 환율이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적정 환율 밴드가 한 1100원 전후로 우리가 적정 밴드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해요. 환율은. 근데 1200원이 넘으면, 1200원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화 약세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제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가 됩니다. 원화 약세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리가 한 1100원 정도 그 수준이 딱 우리나라 증시에 제일 맞는 환율 밴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있어요.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도 이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금리는. 근데 이제 방향성을 예단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급등과 급락 자체는 시장이 악재에 영향하죠.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급등락은 악재다. 악재죠. 그럼 뭐니 해도 이제 경제지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지표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IMF 때 보면 경제지표 안에서도 이제 경상수지가 상당히 나빴어요. 우리가 이제 무역수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무역수지보다 경상수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경상수지가 나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상수지가 나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제에 대한 부분 자체, 경상수지가 나빠지면 위험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고,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면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해외에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 신용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죠, 수급.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위축돼 있는 그 방향성이 없는 시장, 그 낙폭과대 이후에 상승했는 시장,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이 증시를 들어올렸던 이런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지금 딱 한 가지가 호재예요. 이제 수급이 상당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잠시 반등 나오는 것은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영향이라 좀 보거든요. 영향.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 장단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증시는 이제 우리가 쇠는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잖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우리가 그래서 쇠라고 하는 쇠.
쇠들을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는데, 증시는 때리면 때릴수록 약해집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를 지지를 밟고 위를 때렸는데, 못 뚫었다. 그러면 이제 빠집니다, 주가. 그 밑에 지지점까지 빠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로 때리고 때렸는데, 이걸 또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뚫었다. 그때는 또 밑으로 더 빠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움직이다가 서로가 때려보죠. 위를 때려보고 밑에도 때려보고 때려봅니다. 그런데 위에는 너무 단단한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밑으로 빠져버려요. 반대로 밑에는 너무 단단한 것 같아. 밑에 또다시 잡아줬어. 그럼 위로 강하게 당깁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 대중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또 강하게 한번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2450포인트를 가지고 2470포인트, 2450포인트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2470포인트를 못 뚫고 있어요. 이거를 때렸는데도 못 뚫었어요. 그 시가로 살짝 갭 뛰었다가 또다시 때려봤는데 못 뚫고 빠졌어요. 2450 밑으로 오죠.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올렸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제 다시 2470포인트가 올라왔었죠. 그럼 오늘 또다시 시가가 또 빠져 출발하고. 지금은 보면 2470이 대단한 저항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계단의 저항이 잡힌다는 것은 저기를 이제 한계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기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분간은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래도 정신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업들 일부 상승 전환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버텨줘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몇번 이제 공개 방송 하고 나면 올려놓습니다. 월요일 날 했던 내용이 추천주를 두 개를 했어요. XM과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또 TV 출연인데 밤에 출연해서 그때도 이 SM 라이프 디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현재 급등 양상을 좀 보였고, 그죠? 급등 양상 보이는 모습, 다시 신고가를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XM 같은 경우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또 XM이 공개 방송 다음 날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 항상 이제 추천주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AS를 매번마다 공개 방송할 때마다 빠져도 합니다. 자, 그 2차 전지가 강하다, 그죠? 대주전자재료.
자, 응급제가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장은 양극재에서 응급제, 그리고 양극재에서 전구체, 원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적혀있죠. 최종 소재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종 소재 관련해 가지고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뭐 이런 최종 소재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양극재에 대한 움직임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가 자체가 높게 잡힙니다. 이제 단가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쏠림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제 전구체였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모화학이 이제 전구체 관련주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나노신소재나 또는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응극제입니다. 응극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제라고 대표되는 기업들이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이제 포스코케미칼, 뭐 지금 보면 LNF 같은 기업들이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단가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응극제도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응극제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90% 정도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국산화가 시급한 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도 전구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구체 더하기 리튬을 포함시키면, 요 두 개가 이제 짬뽕되면,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구체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양극재에 대한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황산 코발트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히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뒷북친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뒷북이 아니고, 그 전 영상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핵심 키워드로 해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했었어요. 똑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좀 계속적으로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트렌드를 조금 알아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대표님, 이성학도 전고체 관련주인지, 전고체가 있고, 여러분, 이제 전고체가 있고, 전구체가 있습니다. 전고체하고 전구체는 달라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고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셀이라고 해요, 셀. 우리가 완성품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셀이라고 하는데, 이 완성품 안에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응극재. 요렇게가 이제 네 가지 요소예요.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삼성 SDI, LG&N 솔루션, SK온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이거를 완성품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우치형이냐, 그 네모 반듯한 형으로 만드는 거냐, 밑에 까는 형으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원통형이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거냐, 그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이거는 파우치형이나 이렇게 생긴 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안에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자, 그래, 여기서 이제, 전해액, 전해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해질은, 전기를 흘러가는 길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액은 전기를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용액. 물로 된 액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전해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고체는 뭐냐면, 액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이것을 밀도를 높여가지고 흘러가는 건 전기는 흐르되 대신에 밀도가 높아져서 분리막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전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화학은 전고체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현재 시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이수화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구체는 이게 아니고 중간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구체라고 따로 있어요. 전고체가 아니라. 중간 소재를,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를 전구체라고 하고, 여기서 플러스 리튬이 붙으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합쳐지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전구체를 현재, 전구체는 이제 원료에 대한 얘기예요. 원료. 그 이런 화합물 있잖아요. 니켈이 있을 거고 코발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니켈에 대한 비율을 7로 하고 코발트에 대한 비율을 3으로 하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전구체가 되는데, 자, 니켈을 5로 하고 코발트를 5로 하자. 그렇게 이제 안에 화합물에 대한 비율 자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바꿔가지고 나중에 리튬과 붙으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극재 성질이 다들 다르겠지. 어떤 건 5대5로 섞이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7대3으로 섞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양극재 성질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전구체는 중간 소재를 또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대단히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을 또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자, 다시 2470포인트에 또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때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 내용인데, 보면 이제 얘네들도 전구체 34번, 니켈 31번, 리튬 26번 내재화를 만들겠다. 이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종 소재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단계, 지금. 지금 보면 이제 리튬이 있잖아, 리튬이. 리튬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전구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요런 것도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리튬이 붙으면 양극재가 되는 거.
리튬 비율이 훨씬 많죠. 리튬이 일단 기반인 거예요. 이건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튬이 기반인 겁니다. 아, 대주전자제로 빠졌다 갈 줄 알았는데 곧장 넘어가네요. 자, 이게 이렇게 이제 화학 성질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 원재료가 있잖아요. 원재료가 니켈, 코발트, 시오 코발트거든요. 니켈이거든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도 있고, 뭐 니켈, 코발트가 있으면, 자, 요거를 붙여가지고 여기 이제 색칠돼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색칠돼 있잖아요. 요이 색칠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전구체라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금속들, 요런 이제 화학 금속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합물로 만들어 이거를 전구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는 다 올랐죠. 왜냐하면 양극재가 단가가 비싸요. 양극재가. 그래서 다 올랐고 다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안 올랐던 것이 지금 코스모화학이었는데 어제 이제 또 급등이 나왔던 거고 다 움직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흑연하고 우리가 이제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흑연이나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쪽은 많이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가 좀 됩니다. 하지만 응극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기반이 흑연이다 보니까 일단은 자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원이 다 풍부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대주전자재료. 그죠? 오늘도 가고 있고. 뭐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그 최근에 NK전자 상한가 갖고. 일진모틸 나노신소에 지금 신고까지. 그죠? 보면 지금 이런 기업들도 지금 하나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런 바닥에서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다시 바닥을 찍고 MK전자는 얼마 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상한가를 한번 또 갔고 오늘 또다시 또 반등 나오고 있죠. 오늘 시장 안 좋음에 불구하고 또 반등 나온다. 뭐냐 그러면 결국 이 응급제 시장도 지금 바뀐다는 얘기. 응급제 시장도 응급제도 자 대주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에 대한 신호 들어오고 난다. 불꽃이 신호 들어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는 사실 이게 더 빠질 걸 봤거든요. 저희도 이거를 공략을 했다가 여기 빠졌을 때 저 우리 회원 보고 조금 더 기다렸다 삽시다 했는데 한번 이거 먹고 난 다음에 한번 익신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빠질 때 더 빠질 줄 알았는데 곧장 넘어가는 지금. 나노신소재. 이제 리튬 메탈 관련해서도 이제 그 작년에 롯데케미칼 증설을 한번 했어요. 증설을.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사실. 유상증자가 끝났고 여기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얘들은 이제 롯데 건설이 문제인 거야. 롯데케미칼이 문제가 아니고 롯데 건설이 문제인 겁니다. 얘네들이 롯데 건설에 돈을 빌려줬거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죠. 2월 7일 날 9시 37분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요 자리 추천이 되는 거고. 여기 요 자리는 뭡니까? 요 자리는 불꽃슛. 요번에 이벤트 하는 거 검색기 이벤트 할 때 거기에 신호가 추출되면서 검색기에 추출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요 자리하고 추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창에서 추천주가 나갔었는데 2월 15일 날 여기서 또 추천이 바로 급등 바로 전날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날 29% 이상 급등 나왔죠. 이제. 그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고 2월 15일 날 코스모학 2월 15일이 요 자리죠.
요 자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저희가 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방송 2개월 더하기 검색식. 그리고 이제 신호 검색까지 88만원으로 2월 17일 오늘 6시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공개방송 하는 거예요. 자, 선점하는 검색식. 급등의 신호가 뜨지 않습니다. 이제 눌림목이나 또는 이제 바닥권역의 신호가 뜨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는 신호가 잘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빠질 때 신호가 생깁니다. 그 추출이 됩니다, 종목군들이. 그래서 일봉의 맞춤식, 월봉의 맞춤식, 주봉의 맞춤식,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셀프로도 가능하시고, 또 이번에 하시면 저희가 또 2개월 방송을 또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송 들으시면서 적응해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오면, 시장이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종목이 뭐 한 개 내지 또는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근데 시장이 많이 빠졌다, 시장이 좀 바닥권역이다, 그러면 하루에 막 30개 정도, 40개 추출됩니다. 이건 시장 이익의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합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대부분 또 상승이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그걸 승률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 앞서서도 뭐 지금 2022년도 이럴 때도 상당한 상승이 나오죠. 상당한 상승이 나오죠. 시장이 2022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 1월 달 이럴 때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도, 여기서 2022년 1월 달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도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날이 추출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날이 일봉, 주봉, 월봉 다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도 표시가 됩니다. 어차피 로직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대신 종목 추출은 안 되죠. 종목 추출은 코스피, 코스닥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일일이 이제 다 돌렸어요. 돌려보니까 12월달하고 1월달, 그리고 11월달, 11월달. 그러니까 지금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총 이게 앞에서는 추출이 많이 안 됐는데, 앞에서는 요거는 없는 날, 휴일, 요런 것들은, 요 이틀 요렇게 없는 거는 휴일이라는 거예요. 휴일이죠. 요렇게 이제 12월 달은 다 해보니까, 12월 달 해보니까 총 160개가 추출됐는데, 그 중에서 113개가 상승하고, 47개가 빠졌는데, 기준은 뭐냐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플러스 5% 이상 갔다. 그러면 상승. 추천하고 마이너스 5% 이상 빠졌다. 그럼 하락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70% 나왔습니다. 70%. 그리고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100%였죠. 1월달은. 뭐, 1월달은 초반에만 있었어요. 초반에만. 1월 2일부터 6일까지. 여기 초반에만 있고, 그 다음에 추천적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하나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건 이제 100% 나왔죠. 80한 개 나왔는데, 8 다 올랐다. 그만큼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 초가 바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검색기에 추출이 많이 되잖아요. 바닥 이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종목이 좀 빠졌을 때 그런 것들이 바닥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제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총회하니까, 34기가 추출됐는데, 그 중에서 27개는 올랐고, 7개는 빠졌다. 그 79% 정도. 시장이 빠져도 올라갑니다. 시장이 빠지고 오르는 거 상관없이. 대신 이제 추출이 많이 되면, 종목 추출이 많이 되면, 아, 지금 현재가 시장의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출이 막 30, 40개 된다. 그러면, 아, 지금 여기 바닥인가 보다. 그래, 신나게 지르시면 됩니다. 대신에 종목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사면 됩니다. 최근에는 보면 종목 추출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죠? 지수가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신호 자체가 안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자, 일봉하고 요렇게 이제 체크가 요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요렇게. 요 날이 이제 추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날 추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렇게, 2022년 1월 달부터 요렇게 빠졌죠. 빠질 때, 요렇게 이제, 시장 대비 이런 수익률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저 오늘은 폐배터리도 좀 움직여요, 그죠? 폐배터리도 움직임 좀 나오고 있고. 오전에 비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이 이제 2차전지 쪽이에요, 보면.
제가 얘기한 거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오냐, 늦게 올라오냐 차이지. 여유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보면 12월 29일 날 이렇게 이제 돌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게 뜨죠. 뜨는데 29일에 표시가 되죠. 요 날이 이제 추출이 된다 말입니다. 추출되고 여기 또 26일 날도 보이는데 26일 날도 한번 같이 또 돌려보면 그때 이제 또 뜹니다. 그때 60한개니까 엄청 많이 된 거죠. 코스닥이 근데 47개인데 요거는 기준 자체가 이제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좀 낮게 설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 14개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 대형주도 추출되는 대형주 포스코 케미칼이 26일날 바닥이래 이 말이에요. 26일에 추출됐으니까 26일 여기 요 날이에요. 여기가 바닥이다 이 말입니다. 바닥이다.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뭐 코스모 신소재도 26일날 추출됐는데 26일날 여기 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출된다 이 말입니다. 뭐 지금 보면 코리아 서킷트 26일날 추출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바닥이 추출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 지금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좀 수익이 안 난 걸 보면 KH필룩스 이런 것들은 보면 이거는 이름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딱 봐도 많이 우리가 매수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추출되다 보니까 26일 날 여기인데요. 여기 요거는 이제 주가가 그 다음에 빠졌죠. 요거는 빠졌다 보는 거죠. 빠졌다 봐야 되죠. 대신에 웬만한 이름이 있는 애들은 보면 추출되고 난 다음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름 있는 애들 올라옵니다. 근데 조금 이름이 조금 거시기한 애들 있죠. 우리 매매 잘 안 하는 애들, 유명하지 않은 애들은 보면 잡주도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 잡주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이거 설정 자체를 뭐 코스피 200에 맞춰서만 한다든지 그렇게도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코스피 200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하고 코스피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준을 조금 완화해 놓는 거지. 종목이 조금 많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는 기준을 코스피 200 아니 코스닥 뭐 100 이렇게만 기준을 설정하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죠. SKI 테크놀로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걸리거든요. 이제. 27을 대볼까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27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코스피에는 네 가지가 떴죠. 한신공영, 인스코비, 에이프로젠, DIC. 근데 요거 종목군들이 네 개 다 유명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코스닥은 지금 숨에 떴는데 요거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요 자리가. 그 대부분 다 올라 다 올랐어요. 그 M 플러스 이런 거 최근에 CIS 이런 것도 27일 날 여기 요 자리가 이제 바닥권을 찍고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A 프로 요거는 틀렸다 봐요. 27일 날 추출되면 그 다음 날 빠졌으니까 그죠. 지금 보면 여기에 앞서서 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반도체 장비주가 뜨고 보면 2차전지도 많이 떴잖아요. 지금 12월 말에 2차전지도 많이 뜨고 반도체도 많이 떴잖아요. 그 말은 반도체 얘네들이 먼저 바닥을 찍고 주도주 패턴 넘어왔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그리고 29일 날은 대주전자 재료. 29일 여기 뜨고, 얘는 26일도 떴고, 코스피에서는 이수학, 이수학하고 밑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 달 말에, 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더 유리한 게, 딱 12월 달 말에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떠요. 섹터로 딱 나눠도 2차전지 섹터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뜨잖아요 지금 그죠? 2차전지 많이 떴잖아요 지금 보면 이수학도 떴고 LG에너지솔루션 떴고 포스코케미칼, 에이프로 아까 전에 또 뭐야 CIS 떴고 M플러스 대주전자 재료 그러니까 이런 종목 뜬다는 얘기는 아 지금 2차전지가 바닥을 찍고 있구나 바닥을 찍고 있구나. LGN의 솔루션 이런 것들도 결국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보면서도 LGN의 솔루션 이런 것들 신호 뜨면 강하게 또 풀 매수를 할 수 있죠. 보면. 우리 잡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닥을 잡아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여기서도 종목을 딱 보면 알겠지만 조금 그 좀 잡주틱한 애들이 있어요. 그 이름만 딱 봐도 이제 평소 또 우리가 잘 생소하고 이런 거는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종목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종목도 갑니다. 이거는 다 뜹니다. 이 신호 검색을 기반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검색식을 추출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검색식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서 신호 검색도 뜨고 검색식 추출됩니다. 시장이 나쁠 때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요. 11월달 12월달도 보면 80% 가깝게 나오죠 수익이. 1월달 100%고 해볼 필요가 없어요. 1월달 같은 경우에. 뭐 이럴 때는 뭐 다 가지 뭐 100%죠 100% 이렇게 뜨는 게 없잖아 100% 이래 뜨잖아 LG 노텍 OCI 이런 것도 다 뜬단 말이야 볼까? 네. 보이시나요? 이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이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게 뜨면 바닥에 대한 막 뜨는데 이런 것들 딱 뜬다 그럼 이게 가는 거야 그냥 여기 추출되잖아요. 이제. 1월 2일에 이거 돌렸을 때 이게 뜨잖아요. LG 이노텍, OCI 이런 것들 뜨면 이거 바닥이 돼. 이거 바닥이 돼. 느낌 오죠, 그죠? 이거 딱 떠 있으면 그냥 느낌 오는 거야 이제. 아, 이건 간다. 그냥 간다 이거. 안 오는 게 없죠 이거. 제가 그래서 1월 달 거 안 돌리는 거예요. 어차피 1월 달 거는 다 수익이기 때문에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케이지 케미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니켈 생산 기업이죠.
쫙 떠 있잖아요, 이렇게. 대신증권. 이거는 이렇게 떠 있으면, 아, 이게 바닥이다. 지금 바닥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많이 떴다, 많이 떴다. 그럼 바닥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많이 떠 있다. 그럼 바닥이, 증권주 바닥이네. 증권주 바닥이네. 왜냐, 증권주 지금 대신증권 뜨죠? 그죠? 대신증권 뜨고. 보면 밑에 보면 NH투자증권 뜨죠? 바닥이네, 이 말입니다. 기업은행 뜨고, 그죠? 그러니까 증권주 금융 바닥이다, 그 말이죠. 동양생명 떠 있고, 한국자산진탁, 도시가스주도 바닥이었고, 이때. 이, 보면 코닉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바닥이 찍잖아요, 그죠? 찍고, 요거는 그 다음날도 또 요렇게 뜨고, 당일도 뜨고, 그죠? 당일도 6%. 여기, 요 바닥 이후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올라오잖아. 그니까 이게, 요거 2주까지는 계속 떴어요. 2주까지는 종목군들이 많이 뜨다. 그 다음 주도 종목이 안 뜨더라고, 보니까. 고라이언, 이런 것도 있어요. 고라이언. 네? 바닥이 이제, 1월 4일날, 1월 6일날, 두 번 뜨죠, 두 번. 이렇게 바닥 찍고 지금 넘어가는 거죠. 고라인도 그럼 좀 올라가겠죠, 그죠? 그냥 바닥 찍고 많이 안 올랐거든, 아직. 또 돌아가겠지, 좀 더. HMM도 딱 보이죠. 1월 4일 날. 코스피만 했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만 해도 돼, 유명한 기업만. 굳이 잡지 안 해도 돼요. 1월 5일로 안 뜨기 시작한, 이제. 0이잖아. 0개 추출됐다. 이제 안 뜨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것도 여기, 요 바닥 찍고, 요렇게. 고려연, 아까 떴죠. 다음 뜨고. CJ 제일제당. 여기 뜨고, 요렇게. 옆에 넘어가다가, 이제. CS 윈드. 뜨고 축축축 이렇게 뜨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잡을 필요가 없어. 대형주들은 차라리 코스피 대형주들은 뜰 때가 바닥이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요 검색식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스마트밴드 2개월 상품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월 상품 받고 같이 이 방송하면서 궁금하신 거는 또 물어보시고요. 종목 추천한 것도 받으셔가지고 용돈도 보시고 그렇게 한번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일한 테크는 이제 탄산 리튬 관련이죠. 탄산 리튬. 확실히 반도체보다는 뭐냐 저게 강해요.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가 훨씬 강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때 검색식 신기하지 않아요? 저를 만들고, 이거 내, 역시, 내가 아직까지 머리가 팽팽 돌아가 그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아직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대신에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적인 역할도 하거든요. 시장이 좋으면 좀 더 많이 뜨고, 시장이 나쁘면 좀 더 많이 뜨고, 시장이 좋으면 그만큼 안 뜨게 됩니다.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입하시면 혼자서 주식할 수 있어요.
아, 우리 회원분이시네. 우리 송정꾼님. 평소 때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독서실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 나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평소 때 다들 말이 없어요. 저도 말수가 뭐 많은 편이 아니고, 저도 이제, 이게 좀 수다스러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뭐 중요한 공부나 이런 얘기는 다 해드리고 있고, 어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었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이라는 것이 한 번씩은 이렇게 왜곡된 부분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거나, 또는 이제 너무 나쁜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왜곡되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저런 검색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를 역발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역발상으로. 대표님, 특강 실시간 시청 못하면 제 방으로 혼자 습도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 가능하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기서 제가 불러, 거기 매뉴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할 때는 검색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신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이디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랑 비번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 그 아이디에 이거를 세팅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이걸 세팅을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하고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오늘 본방 또는 이제 제 방을 영상을 꼭 보시고 난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 검색식 만드는 거야. 검색식은 불러드리는 대로 하면 되고, 아, 나 검색식도 못 만들겠다. 그러고 그런 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검색식에 대한 기준을 낮춰가지고 잡주가 뜨더라도 일부러 골고루 낮춰 넣는 것이 거기서 이제 추출이 많이 되거나 적게 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아 이쯤 여기서 정도 되면 이 정도 추출되면 바닥이다. 또는 이 정도 이런 업종에 대한 비슷한 종목군 추출되면 아 이게 이 업종 자체가 현재 먼저 바닥을 찍는 게좀더 빠른 흐름이구나 그런 것을 알고 알수 있다 보니까 좀더 이제 이거를 러프하게 해놓는 거고
나는 이제 추출되는 것만 좀더 시스템적으로 자동 매매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기준을 어차피 대상 변경이라는 것을 해서 기준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바꿔 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대상 변경이라고 해서 대상 변경. 이 대상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 그럼 여기에서 세팅 자체를 거래소 체크해 놓으면 거래소에 있는 종목만 나와요. 이제 대형주 체크해 대형주 안에서 검색되는 것만 나와요.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강의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도 됩니다. 모바일로도 돼요, 이제. 모바일로. 모바일은 제가 세팅을 못 해드리고, 모바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을 못 만지잖아.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을 못 만지니까, 모바일은 직접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장이 또 상승에 조금 제한이 좀 됩니다. 그죠? 우리 천리양님 주머니에 휴대폰 놓고 지금 어디 가시는 것 같다. 한 번씩 이제 주머니에 놓고, 주머니에 휴대폰 놓고 이제 막 가다 보면 한 번씩 눌려요, 아마. 듣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해합니다.
넘겠죠. 1300은 넘을 거야. 이 지금 무역 수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넘을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화에 대해서 취약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상수지가 보면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한 것이 경상수지고, 우리가 내수에서 밖으로 나가는 수출과 수입만을 따지는 게 무역수지예요. 그 아까 제가 경상수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맥락이 있는 얘기야. 이게 제가 다 이어진 얘기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무역수지보다 이제 경상이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가 신용도 이제 영향을 주면 위험도 올라가서 이제 또 외국인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게 되지. 투자를 안 하게 되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게 지금 수급이거든. 이게 수급인데 경상수지가 나빠지면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오겠죠. 그 말이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이 낮아졌어요. 사실 이 정도로 낮아지면 안 돼. 이게 언제가 제일 우리가 경상수지가 제일 나빴냐면 과거 자료를 같이 보시면요. 이때 이제 1996년 뭐 97년도 그때인데 이때가 뭐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IMF 왔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상수지가 적자로 넘어서면 그때는 상당히 시장이 위험해지는 거다라는 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 2022년도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한번 나와요. 지금 보면 흐름 자체가 최근에 계속 쭉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죠. 이게 문제가 좀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무역수지가 현재 적자다. 그거는 냉정하게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 부분보다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칩니다.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는.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워낙 좋으니까 당분간은 개별 움직임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와우넷 아이디 비번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와우넷 아이디 비번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와우넷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고 여러분들 키움증권 여기 키움증권 아이디하고 비번을 말씀 주시면 제가 직접 검색식도 세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호 검색도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할 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모바일로 세팅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으시고 저장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검색, 그, 신호 검색은 필요 없다. 여기 이렇게 뜨는 거는 필요 없다. 그냥 이제 검색식만 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검색식을 세팅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이제 함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fx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철자 한 개만 틀리거나 또는 괄호 한 개만 잘못해도 컴퓨터 넣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제대로 안 떠요. 여기 떠야 되는데 막 옆에 뜬다든지 아니면 신호가 막 왕창 뜬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신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드려야 돼요. 대신에 공인인증서 비번 이런 걸 보내면 안 돼요. 여기 아이디하고 비번이 따로 있어요. 공인인증서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건 범죄고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어요. 아이디하고 비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이 수식을 다 적어야 됩니다. 신호 검색이 있으면 신호 검색 이거를 다 세팅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쳐서 우리가 뭐 여기 적어야 되는 거죠. C가 어떻고 C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렇고 뭐 아니면 if A는 어떻고 그건 equal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떠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세 개일 거예요. 여기 사용자 검색 눌러보면. 자, 여기 이제 주로, 요게 주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월로 적혀 있는 게 있고, 일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1은 일봉에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해놓을 거예요. 알고는 계세요. 주는 주봉에 세팅을 해야 되고, 월은 월봉에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또 다르면 또 뜨는 값이 달라져요. 안에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세팅 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주, 월, 일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검색식도 달라요. 그래서 주, 월, 일 요 맞춰서 해놔야 됩니다. 그 강세 약세 요거는 여기 이제 화살표만 해도 되는데 화살표만 해도 이게 눈 좀 어두우신 분들이 이게 화살표만은 잘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길다란 기둥을 세워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여기 보면 이제 주, 일, 월 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는 주봉, 주봉의 세팅, 일은 일봉의 세팅, 월은 월봉의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똑같이 이런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봉이 툭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여기 아 여기서 검색기가 검색식에서 요날 추출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떠 있죠, 그죠? 요날 추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비번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받지도 않고, 그걸 접속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키움증권 아이디하고 비번을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추가로, 이게 신호 검색이 추가로 되는 거고, 추가로 검색식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옮기는 것도 제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바일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제 자녀분한테 얘기하시거나 아니 직접 세팅해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여유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봐도 되지만 예, 이상로 유튜브 보고 하면 되지만 이렇게 혹시나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주식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녹화 방송을 또 넣습니다. 녹화를 어차피 한 달 동안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아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 확률을 좀 더 높이면 요렇게 볼 수 있겠구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상 변경을 하면 대응주에 맞춰서 세팅하는 방법이나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딱 보여도 아 요렇게 해서 내가 잘 해봐야겠다.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그 종목을 보면 튀는 종목은 많이 나와요. 튀는 검색식은 대부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튀는 검색식은 이렇게 이제 튀는 검색식은 뭐 여러분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튀는 검색식은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또 신호가 뜨게 하는 검색식은 없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아까 보셨잖아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바닥에서 추출되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그렇게 바닥에 추출되는 방식을 미리 조금 대형주를 선점해서 이렇게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바닥 탁 뜨면 이제 아 여기 바닥이다 쉽게 대응이 가능하죠. 아 바닥이구나. 우리가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확합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 좀 시총이 막 500억 응? 또는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틀리겠죠. 왜냐 신호가 지멋대로 들어와요. 그런 애들은 뭐 최근에 있어도 효성중공업이나 네.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한 거죠. 딱 여기 10월 요 딱 바닥 신호 들어오고 10월 28일 날 딱 신호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거든. 여기도 보면 7월 14일 신호 딱 들어오니까 튀어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1월 25일 날 2022년 요 딱 신호 들어오니까 튀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10월 14일이죠. 10월 며칠이야 이게. 10월 28일이잖아요. 며칠이었지? 아, 10월 28일이었지. 아, 해놨네. 10월 28일 날 선거 딱 보면 효성 중공업 한 개 딱 돼 있어. 보이시나요? 응. 아니, 이거 딱 한 개 딱 떠, 이거 한 개 딱 떠. 10월 28일 해당 조건 총 한 개 검색이 검색되었습니다. 응. 이런 거는 이제 눈 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눈 감고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클릭도 못 하는데, 눈 감고.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10월 28일 해보면 딱 한 개 걸리는데 거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딱 튀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기 딱 됐으면 자신감이 딱 생기죠. 사실 여기 딱 빠지더라도 야 이거는 바닥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기분이 좋지. 또 우량전대 맞죠. 우량전대도 이렇게 넘어가면 기분이 좋잖아. 이제. 이거를 여기서 사면 기분 좋은데 이제 우리가 9만원에 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자, 서현이야,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데 또, 10월 12일이네. 자, 이것도 한번 돌리고 10월 10일로 한번 가볼까요? 과거로. 자, 이때는 시장이 바닥이다, 이거. 이 정도 뜨면 시장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시장 10월 12일 정도 되면 그때 지수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안 봐도 이건 뻔해. 왜냐면 67개가 안 뜨거든, 평소 때는. 저 정도 빠졌다 하면 이제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10월 12일이 여기잖아. 맞죠? 맞죠?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저게 저만큼씩 안 뜨거든요. 검색식이, 아까도 돌려봤지만 평소 때 한 개 뜨고 아니면 안 뜰 때도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면 안 뜨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월 12일 이럴 때는 지금 보면 지수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60개 떴다. 이게 바닥이란 얘기거든. 여기는 그거보다 좀 적게 떴을 거예요. 저쪽에는.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가 한 번 찍고 두 번 찍었어요. 여기가 훨씬 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겠지. 여기 이제 30일 정도 보면 9월 30일 날도 많이 떴지 싶은데 9월 30일이 12일보다 좀 적게 떴어요. 9월 30일. 그지? 그죠? 여기는 23개밖에 안 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지.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군들만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거든. 요날은. 여기는 요날은 개별적인 종목만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고 그래도 봐. 지금 종목이 다 올랐잖아요. 그죠? 종목 다 올랐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10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여기 찍고 다시 찍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13일, 12일, 13일은 더 많을 거예요. 그 여기에서 바닥이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11월 11일 정도 되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그치? 검색 자체가 안 되잖아. 11월 11일은 검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볼 때는. 얘 세팅 값으로는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다. 다, 이미 다 올랐어요, 그 말을 하는 거. 여기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니. 그러니까 여기 10월 14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10월 14일도 코스피는 없어. 코스닥이 있겠지. 코스닥은 두 개 있는데 잡주 그 뭐 잡주는 아니죠. 그래도 퀴리언트하고 CI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들 시장과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죠.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채권 그 금리, 그, 이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채권 출신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올랐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장이 조금 부담되는 자리가 올라왔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걸 바닥에서 종목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자리에서 매수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코스피 종목이 안 뜨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여기서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이익시 종목이 안 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지수가 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여기서 이제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런 데 보면 11월 3일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1월 3일은 몇 개가 떴어요? 1월 3일도 어마어마하게 떴잖아요.
우리가 12월 달을 보면 12월 5일 돌려볼까요? 없어. 12월 5일도 없어. 12월 5일 어디냐? 요런 데는 요 없단 말이야. 검색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닥이 아닙니다라는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는 바닥이 아닙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들이 이제 1월 2일, 1월 3일 날 되면 자, 1월 2일 되면 10개 갑자기 뜨기 시작하고 1월 3일이 되면 24개가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아까 9월 30일에 20개, 24개 뜨죠. 그때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진바닥은 아니었지만 그래 바닥권역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권역이니까 종목군들이 하나하나씩 또 바닥 내려온 거예요. 또. 막 뜨는 거 또 14개 뜨는 거예요. 아, 이때 바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1월 5일부터 또 없어지기 시작해. 1월 5일 없고 1월 6일날 7개. 근데 이게 웃긴 게 1월 9일이 됐다? 그게 없어. 또 1월 9일 되면 없어. 1월 9일 여기 또 딱 올라오니까 또 없어졌어요. 종목군들이 이미 다 바닥 찍고 좀 다들 반등했다 이 말이야.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또. 또 검색이 안 되죠. 또. 1월 10일도 없겠지 뭐. 그걸 뻔하게. 빠짐이 있겠지 뭐. 1월 10일도 안 뜨잖아요. 그죠? 1월 11일도 한 개 뜨는데 이게 A 프로젠 바이 뭐야 이거 잘 모르는 종목 이름 A 프로젠 이런 거잖아. 이런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것도 안 하지. 300원짜리를 잘 안 하시는 것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세팅 값을 러프하게 해놨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평소 때는 매매 안 하시면 이런 종목 잘 안 해요. 짤짤이 종목 안 하죠. 그래 단타는 칠 수 있죠. 왜냐면 당일도 2% 올라오고 그 다음날도 지금 3.9% 올라왔으니까 5%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호가 떴지만 여기도 보면 요날 이제 시가 이제 빠져서 출발해서 만약 6%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르잖아요. 또 그죠? 이 단타는 나온단 말이에요. 5% 나와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서 내가 우리가 370원 샀다. 근데 그 다음날 4% 떴죠. 4.9 그 다음 1.8 5.6. 그러니까 이것만 여기서 사도 10%는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를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 이런 것까지 사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사실 저는. 이제 검색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로미터로 보는 거죠. 아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 아니다. 그걸 이제 보는 거지 이런 걸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량 좀 많았잖아요. 우량 좀 사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살 필요는 없죠. 대신 시장에 대한 방향을 알기로는 괜찮다는 얘기. 자, 이렇게 오늘 요거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또 방송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2개월 동안 하면서 뭐 시장이 좋으면 뭐 좋겠지만 올라 여기서 넘어가면 더 좋죠, 사실. 제가 뭐 검색기 안 보여드리더라도 여기서 더 넘어가면 저도 좋겠어요. 시장이 오르면 실현할 수 어딨어요. 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제가 검색식은 이렇게 빠져있는 검색식 만들고 좀 더 남들과 다른 검색식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점은 하루가 멀다고 올라갑니다. 아니 방송에서 SM그룹을 잡아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 SM그룹을 추천해주는 그런 거는 또 고점에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직접 보고요. 제가 눈으로 탁 보고 이제 추천해드리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바닥을 잡는 것은 사실 이거는 통계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감으로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건 감이거든. 들어올리는 거는 수급의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 바닥을 다져주는 것은 세력의 마음이야. 그래 걔네들이 뭘 보고 바닥을 잡을 것인가를 저는 안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이 이런 걸 보고 바닥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 값을 해놓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에 했었는데 방송을 그때 XM하고 SM 라이프 디자인이었죠. XM하고 SM 라이프 디자인. 아, SM 라이프 디자인이 지금 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XM도 월요일날 하고 난다. 그 다음날 봐요. 그 다음 21% 올랐어. 네, 이렇게 당일날 올랐으면 좋은데 그죠? 당일날 탁 튀어야지 이제 가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다음날 튀더라고. 속상하게. 아, 이 XM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XM은 봐야 돼요. XM은 지금도 괜찮아요. 왜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AI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AI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 챗GPT가 유료 가입자가 100만 명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유료로 가입 안 해도 웬만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챗GPT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여자친구 생긴다 하더라고요. 아니 여자친구야 항상 많지. 씩 웃대.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얘하고 이제 영어를 얘기 많이 해요. 영어를. 애 이제 애들 저는 이제 애 키우다 보니까 영어 숙제 애들 영어 숙제를 많이 물어봐. 애들 영어 숙제를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린다. 그럼 그 쓰레기라는 것을 garbage를 써야 될지 아니면 trash를 써야 될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얘가 좀 더 영어적인 표현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준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garbage하고 trash의 차이는 하면 얘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통을 버린다를 영어로 바꿔주세요. 지 혼자 막 또 막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잡다한 것들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단어의 뜻을 적어 놓고, 이것도 애 영어 숙제였는데, 단어의 뜻을 이제 적어 놓고, 이 단어가 나타나는, 이 뜻이 나타내는 단어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얘가, 그냥 이런 답을 했길래 이게 몇 개는 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이제 정답이 좀 다르다. 1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 해당하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정답을 가르쳐 달라. 그거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다시 정리를 쫙 해서 제대로 된 답을 가르쳐 줘요. 하고 아 머리가 좀 되는구나. 이게 챗GPT가 좀 되는구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막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챗GPT를 만든 사람 누군가, 그가 속해 있는 회사는 어딘가, 막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앨런 머스크가 등장하더라고.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보면, 앨런 머스크가 보면 조금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절대 할 수 없는 스타일이죠. 보면 왜냐하면 좀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관심사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문관 같은 느낌.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 주위의 의식 안으로 자기 혼자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돌 플러스 아이.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사람은 주위에서 견제를 엄청 많이 해요. 질투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막, 왜, 집단 문화적으로 쟤를 좀 돌리죠, 보면. 그런 스타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천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보면. 워낙 관료주의적인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참, 난 사람은 난 사람 같아, 보면. 저렇게 2015년도부터 미리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잖아요.
사실 요번에 구글도 바드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구글이 바드를 발표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구글에서 발표하는 AI를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 기대를 많이 했냐면, 이 구글이 발표하는 그 람다 기반의 바드가, 흔히 얘기할 때, 람다 기반은 얘네들이 본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자기도 좋아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개발자들이, 야, 이 람다가 정말 이런 감정이 있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는 소송도 걸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바드를 공개를 해가지고, 알파벳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떠버렸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뭐야? 저거 뻥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저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적었을 때 물론 한 번씩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신 이슈들은 잘 몰라요. 일적인 예로 우리가 IRA에 대해서 물었을 때,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근데 얘는 IRA를 물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도 IRA거든요. 그거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21년도 전 기반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다 보니까 다르다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답을 영어로 했을 때 엉뚱한 답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이 보면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고 봤어요. 자, 이게 한 가지 PPT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제 이 구글 AI 챗봇 바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해줘 했는데 얘가 이제 엉뚱한 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자가 이거 단순 오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구글이니까. 그 얘들이 그전에는 초고대 AI 람다는 자의식이 있다고 얘기했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쪽 닦았지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얘한테 우리가 이 챗GPT한테 한글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도 빨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2022년도 전기차 점유율은 이런 것들을 얘가 지식 컷오프 2021년도 기준이다 라고 얘기해요. 드러나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빙이라는 것을 또 공개를 하는데요. 저는 오픈 AI가 상당히 지금 그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사고하는 부분을 자체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원리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저도 물론 이제 이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 간결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영어는 봐요. 영어는 I am a student. 그러면 이제 I 명사잖아요. 그 am a student.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다 끊어지는 것이 다 달라요. 그죠? 그게 딱딱딱딱 분류가 돼요. 근데 한글은 이걸 한글로 바꿔볼게요. 나는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판단하냐? 나가 한 개가 나오고, 는 이게 또 한 개 나와요. 학생 세 개가 되지? 입니다. 이게 네 번째가 돼. 근데 여기서 입니다일 수도 있고 학생 이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따로 끊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는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또 가져요. I'm a 하고는 또 다른 표현이죠. 영어의 a 하고 우리나라의 는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을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떼서 분석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인 영어보다 4배가 더 준대요. 속도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영어로 했을 때는 여기 하나하나 끊어서 얘가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부분을 이제 거의 뭐 파쇄 수준을 하는 거죠. 한 개씩 다 떼는 거야 이제. 떼가지고 요걸 가지고 또다시 한번 더 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연상되는 단어들도 생각을 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어서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걸 기술이 이제 트랜스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결국에는 번역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우리가 이 영어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바꿔 놓는 거죠. 그 언어 모델링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지금 이제 데이터 크기가 람다도 이 정도 올라와 있고 GPT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막 개발한다고 얘기하고 뭐 네이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기대감인데, 왜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XM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얘는 지금 저렇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된 데이터들을 축적시켜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XM이 하고 있는 것도 딥러닝 기반의 AI예요. 하면 할수록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하면 할수록 똑똑해진다. 그래서 주가가 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에 추천을 했던 거였고, 다행히 또 좋은 수를 거뒀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이제 힘들고 아니면 시장이 또 불확실하고 할 때는 바닥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닥 공략을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또 이런 것들 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픈 엣지 태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뜨죠. 또 AI 관리 또 움직이죠. 또 지금 보면 AI 갔다가 2차 전장 갔다가 AI 갔다가 2차 전장 갔다가 계속 이거. 저도 요즘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보세요. ChatGPT, AI 했다가 2차전지 한번 했다가 카카오 네이버 했다가 다음에 또 2차전지 했다가 또 AI 했다가 이쪽 말고는 지금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봐봐, 지금 최근에는.
아까 전에는 시기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2차전지, 어제도 2차전지 했거든. 2차전지, 또다 공부하고, 다음에 또 AI 했다가, 또 AI 또 한 번 더 하고, 또 2차전지 또 했다가, 지금 이쪽을 계속 좀 더 심도 있게 좀 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쪽이 아닌 상황에서는 종목군들이 쉽지는 않아요. 아니, 개별주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도 보면, 저는 이제 그, 오늘 시장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늘 시장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 정도면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잘 버텨주는 거예요, 사실. 어제 올랐잖아. 어제 올랐을게요. 2450포인트 밑으로 안 내려가면 돼. 저게 이제 내려가면 골치 아파지지. 내려가면 골치 아파지지. 오늘은 보면 코스닥이 한 1000개,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522개. 그러면 중국어처럼 표 문자는 유리한가 봅니다 하셨는데, 이제 중국어는 또 다르게 또 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국어를 중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웃긴 게,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맹률이 낮잖아요. 문맹률 낮잖아요. 한글이 엄청 보면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문자예요. 문맹률이 낮아요. 누구나 다 한글을 쉽게 뗄 수 있어요. 원리만 알면. 대신에 이제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하기엔 편하지만, 한글이라는 것을 컴퓨터 언어로 바꾸기에는 대단히 어렵죠, 이게. 하지만 이제 영어는, 이 단어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한자를 딥러닝 시키는 게 편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자를 딥러닝 시키는 게 편할까? 아니면 한글을 딥러닝 시키는 게 편할까? 영어를 딥러닝 시키는 게 편할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해보면 영어 훨씬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뜻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획을 얘네들이 익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이제 코로나 때도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가 mRNA 방식의,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화이자는 다국적 제약기업이고 전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 2등, 3등 라인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보면 이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존슨 앤 존슨.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발랐, 뭐 존슨즈 베이비 로션. 저 어릴 때 엄청 많이 발랐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밑에인데, 걔네들도 단백질 제조업 방식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도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화이자 같은 기업에는, 정말 날고 난 천재들이, 천재 중에 천재들이, 거기에는 5,000명, 6,000명씩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mRNA 만든다. 천재 몇 명 있냐? 이 회사에 한 명이야. 근데 거기는 5,000명, 6,000명씩, 얘만큼 똑똑한 놈들이 5,000명, 6,000명이 모여서 만들고 있어.
그 여기는 1000억을 줘. 나라에서. 우리는 나라에서 1억을 줘. 만들어래. 다르죠. 다르죠. 그 지금 챗GPT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쟤들이 2015년도부터 돈을 막 갖다 붓는 거야. 막 저쪽에. AI 쪽에 돈을 막 부어가지고 정말 날고긴다는 천재 애들 막 모아가지고 5,000명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막 저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 이제 우리도 한번 AI 해볼까? 그 한 두 명 정도 불러와 그 AI 만들어 보자. 이건 요즘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왜 보면 김범수 씨나 또는 뭐 이혜진 씨나 보면 김택진 씨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과거에 뭐 서울대에서 잘 나가던 그런 IT가 처음 들어올 때야 우리나라에서 그게 먹혔지만 요즘 그렇게 청년 창업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날릴 수 있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 된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는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요즘은 돈의 힘도 커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도 미국을 한 번씩 위협은 하지만 따라잡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거라고 봐요. 설명하신 중에 우리말의 조사에 문제가 있지만 중국어는 한자의 뜻과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라서 유리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하진. 그러게요. 이 컴퓨터를 이제 딥러닝 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센싱 카메라 방식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는데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검색식 특강인데 그 특강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검색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런 얘기 재밌어 하다 보면 또 이 주식이 조금 시장이 좀 안 좋고 할 때 이런 얘기 하면 재밌거든 우리가 어차피 근데 이런 거 다 주식이 도움 되는 얘기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얘가 이제 카메라가 테슬라는 이 카메라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다 달려 있어요. 이제 막 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로 얘가 이렇게 돌면 이거를 순간순간에서 막 이렇게 넓혀서 찍는단 말이에요. 이제 넓혀가면서 이걸 찍어요. 앞에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컴퓨터가 얘를 나무라고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메라에 비춘 것만으로는 얘가, 컴퓨터가 이걸 보고, 아, 이건 나무입니다를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걸 전력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나무라는 걸로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컴퓨터에. 그러면 이 나무와 연상되는 그림을 수십만 장을 보여줘가지고 얘가 이제 딥러닝 시키는 거죠. 아 이건 나무야 이렇게 생각 나무야 이것도 나무야 이것도 나무고 이것도 나무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다 나무라고 해. 이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를 시키게끔 만들어주는 카메라를 우리가 센싱 카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삼성에서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만들 때도 나무가에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었죠. 여기에 보면 요 카메라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센서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형태 이런 물건이 한 개가 있다. 이런 정육면체 물건이 한 개 있으면 요 센서로 여기 아 요 투시를 해서 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게 센싱 카메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카메라를 비추는 문제가 여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전에도 이게 TV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꿇어 앉아가지고 엎드려 뻗쳐 앉아서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컴퓨터는 얘를 개라고 인지를 해요. 얘를 개라고 인지해. 앞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해.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것도 이게 사람이라고 인지 잘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인데도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딥러닝화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거죠. 얘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가 또 다른 방식은 자율주행은 이제 이런 라이다 방식이 또 있는데 라이다 이건 도골차 푼 것이 우리가 그 로봇 청소기 보면 이제 땋궁이 한 개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변땋궁처럼 이제 로봇 청소기도 이제 위에 이렇게 팽팽팽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가는 게 있고 이게 안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안 달려 있는 것은 맵핑이 안 됩니다. 맵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에브리봇 이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에브리봇의 결정적인 문제는 얘는 어디를 청소했고 어디를 청소 안 했는지 구분을 못해. 하지만 라이다가 달려 있는 애들은 이걸 구분을 하거든. 이거를 그리면서 가는 거야 이제. 이게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빛이 돌아오는 거를 보고 여기 앞에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과 물건에 대한 형태를 알아내는 거야. 얘가 엄청 잘 그려요, 정밀하게. 자, 그런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 왜? 자, 로봇 청소기는 갇혀져 있는 집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하는 거지만, 라이다, 실제로 자동차에 달리는 라이다는 제한된 공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을 해야 돼요. 도로잖아. 신호가 계속 바뀌는 곳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져 있으면 얘가 다 인지가 되는데 밖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거나 또는 5G가 안 되거나 하면 얘가 먹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라이다가 달려있는 차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도 시범도로 안에서 시범구역 안에서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시범구역 안에서만. 하지만 테슬라는 일반 도로에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라이다 관련된 자동차는 사고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범 구역 안에서만 레이더는 다른 거예요. 레이더는 내 차에도 라이다 달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레이더라는 게 있고 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레이더는 여기 이제 왜 요즘은 여기도 달려 있잖아. 이런 데도 달려 있어. 차 옆에 옆다공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또 뒤통수에도 달려 있는데 이런 거는 후방 카메라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는 형태를 몰라. 사람이 가든 개가 가든 근처만 아니 물건이 갖다 대든 가까이만 가면 뚜뚜뚜뚜 거리는 거지. 소리가 커지는 거지. 뚜뚜뚜뚜뚜뚜뚜 거리잖아요. 왜 주차할 때 보면 뒤에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도 뚜뚜뚜뚜 거리다가 좀 더 벽에 가깝게 가면 뚜뚜뚜뚜뚜뚜뚜 거리죠. 그거는 이제 그건 레이더가 하는 역할. 레이더. 자, 다음에 이제 또 더 재미난 얘기를 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이제 챗GPT가, 지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도,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한글로 적어도 제가 또 금방금방 바꿔가 또 답변을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컴퓨터로 되는 뭐 이런 것들,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똑똑한 것들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알겠죠. 제가 똑똑하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시장 자체 2,458포인트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보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움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별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양극재 시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양극재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SK1 뭐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삼성 SDI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중요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생기는 게 포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포드가 이 미국인들도 참 나쁜 게 쟤네들은 너무 좋은 말로는 합리적인 거고 나쁜 말로는 자기 우선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애들인 거야. 그 CATL과 기술 라이선스 방식의 100% 자회사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해. 근데 바이든이 얘기했잖아. 바이든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과는 전기차에 대해 협업하지 않겠다 얘기했잖아. IRA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자국 내에서 진행해야 된다 얘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중국하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얘네들이? 기술 라이센스 방식의 100% 자회사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합작회사를 짓는데 기술을 빌려서 하는 걸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드 대표에서 했던 얘기가 과관입니다. 어, K배터리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팔리질 않는다고 나쁜놈 새끼 그죠? K배터리의 화재 위험성 때문에 자기들께 안 팔린대. 비즈니스 언어죠. 비즈니스 언어죠. 우리는 CATL과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사를 까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듣고 기분 나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쩔 수 없거든. 지금 저쪽에 계속 미국에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중국 시장은 넘어갔잖아. 우리가 지금 중국과 무역이 많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과에 대한 거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안 삽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에 대해 유리했던 곳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안 사버려요. 1월 달에 120억 달러가 적자였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50억 달러가 중국과의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어졌잖아. 엄청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에 어떻게 해서 미국에 비빌 수 저런 얘기를 듣더라도 아이고 왜 그래? 응? 왜 그래? 아 요번에는 우리가 서비스 하나 더 줄 테니까 응? 우리가 서비스 한 개 더 챙겨 줄 테니까 우리랑 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건데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 2023년, 2025, 2024년 지금 미국,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테네시, 애리조나 이쪽에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공장을. 자, SK온은 도시마입니다. 얘네들은 다 여기에요. SK온은 여전히 배터리가 적자거든요. 여전히 적자예요. 근데 얘네들 2025년도 앞으로 3년 동안 이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자기네들에 대한 점유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삼성 SDI는 유럽이 더 중요합니다. 유럽이 더 중요해요. 그 우리가 SK1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잖아. 포드하고 그렇게 돼. 포드하고 CLTA라고 해서 SK1이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그 이유가 SK1은 앞으로도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미래 전망치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이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1 이 세 가지 차례대로인데 자, LG에너지 솔루션은 현재도 유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현재 성과가 나오고 있고 북미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SK온은
지금 헝가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다음부터 터져가지고 얘네들 미국시 이만큼 나오기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미국 시장에서. 반면 삼성 SDI는 유럽 시장이 더 중요한 거지. 그것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양극재 기업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표시라도 이렇게 내놓는 거야. 유럽, 미국, 한국 이렇게 표시해놓는 거야. 내재화해서 가겠다는 얘기거든.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신규 진입이라든지 추가적 증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부분 넓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양극재 시장 그리고 셀 업체들만 봤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양극재가 이때까지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리튬 배터리에 대한 원가 구조를 보면 양극재가 제일 높아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었어. 재벌집 막내들 보면 와 이게 돈이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 근데 이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음극재 같은 부분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막이나 전해액은 왜 잘 안 보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발전을 보면 이 전해액이라는 것이 이제 전고체로 대체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고체로 대체되면 이제 분리막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해액이나 분리막에 대한 투자는 조금 낮아요, 사실. 그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그 양극재는 국산화율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한국이 음극재 시장은 일본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음극재 관련주들이 많이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72%, 한국이 8%, 일본이 20%. 근데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흑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 천연 인조 흑연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실리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제 이제 급등 나왔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 전구체는 이제 화합물. 뭐 이제 뭐 니켈 코발트에 대한 뭐 4대5 비율, 4대6 비율로 만들어줬어요. 또는 7대3 비율로 만들어줬어요. 할 때 그걸 만들어주는 걸 전구체라고 해요. 그 여기에 플러스로 리튬이 붙으면 양극재가 되는 거죠. 요 단계를 하는 것이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인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도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도 2차전지가 조금 더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저거 말고는 먹거리가 사실상 잘 없다는 거예요. 저쪽 말고는. 먹거리 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극재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죠. 아직, 지금. 양극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에코프로 그지? 막 올랐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 딱 들어오고 뽑아낸다. 딱 요 바닥 먼저 찍고요. 여기가 요걸로 볼까요? 요건 차트는 요걸로 봐야겠다. 자, 요 찍고, 요, 그죠? 요 12월 때 찍고, 요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바닥이었다네, 12월 12일 날.
여기 딱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지. 한번 볼까요? 2022년 12월 12일 뭐가 검색되는 보자고. 아, 그때 2차 전지하고 이게 다 이때 검색됐구나. LG화학, 그죠? 포스코케미칼, 금량 이래 나왔네. 에코프로는 왜 없어? 쏘리. 코스닥이 있었네. 그죠? 코스닥이, 아, 미래나 뒤에 잡혔네. 이게, 그때 2차 전지가 바닥이었네. 2차 바닥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닥을 찍고 이제 넘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 그죠?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걸 월봉 보면 상당히 올랐죠. 지금 주봉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또는 LNF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운 단계까지 왔어요. 사실 우리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기에 조금 간당간당하죠.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많을 수밖에 없고 여기,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KG 케미칼 오늘 고려아연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들. KG 케미칼 이런 것도 이제 바닥이거든,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야 돼. 바닥에서 다시. 얘는 이제 KG 에너킴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고려아연도 그렇고. 그런데 바닥에서 쭉 돌아서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주로 해서 표시해 놓은 주로 한 걸 세팅해 놓으면 이렇게 뜹니다. 원준은 얘는 장비라 가지고. 그죠? 얘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지금 11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24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었는데 그러니까 12월달에 검색기 딱 돌려가지고 검색식 보면 야 왜 이렇게 2차전지가 많이 나와? 응? 왜 2차전지 많이 나오지? 다 2차전지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지, 이제. 아, 2차 전지가 가겠구나. 그, 딱 오잖아. 딱 보면, 아, 이 바닥이다. 이제 느낌 딱 오죠, 이제.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나고. 대형주도 검색이 되니까 좀 쉽죠.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알루미늄은 잡주가 좀 많아요. 예전에 이제 조율 알루미늄이나 남성 알루미늄 이런 거 좀 잡주들이거든요.
삼알루미늄은 이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 조금 잡주가 강해요. 만약에 알루미늄 관련주로 본다면 이제 삼알루미늄 그래도 지금도 이제 그래 놨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같이 우리 회원분들하고 매매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접근을 안 했어요, 저도. 우리가 꽤 이거는 매매를 했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31,000원에서 32,000원 11월 달에 한번 했고, 그 10월 31일 또 또 한번 했고, 그때 이제 27,000원 밴드. 그러니까 요것도 공개 방송 때 했는 거예요. 응? 저도 공개 방송 때 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개 방송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저희 공개 방송 할 때 했던 종목군들이 다 갔어요. 응? 그리고 요번 주 했던 것도 뭐예요? SM 라이프 디자인. SM그룹 추천했던 전문가 어딨어? 그리고 XM, 둘 다 급등 나왔잖아요. 그 삼알미늄도 봐. 12월 때 이럴 때, 이런 자리에 여기서. 이렇게. 양극재 쪽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고려아연이나 또는 이제 KG케미칼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어도 지금 코스모학도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코스모학도 2월 15일 주식창 추천입니다. 이게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뽑아내면 또 애매하죠, 그죠? 뽑아내면.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이미 또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기가 또 쉽진 않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보면 12월 26일에 돼. 12월 26일에. 5만원대에 7만 가요. 코스모 신소재요, 그죠? 또 있잖아. 포소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수화학, SKI 테크놀로지도 바닥 찍고 올라왔는가 보네. 아, 올라왔네. 린 전고체, 이수화학도. 요런 데서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12월, 12월 중순, 하순 때 이미 바닥을 한번 다 다졌어. 그죠? 지금 보면. 검색기로도, 검색식으로도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보면. 다들 12월 달에 이미 바닥을 다 찍었던 거지.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응급제를 좀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대주전자대로 지금 사기 쪽 부담되죠? 왜냐면 대주전자대로도 바닥 찍고 넘어왔거든.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자리는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리에 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또. 조금 애매하다. 저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대주전자 재료도 우리가 요 추천주 나갔던 기업인데, 요 가격 비해서는 지금 또 많이 올랐어요. 지금 8만원대, 지금 이제 10만원 넘, 오늘 또 넘다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다시 조금 내려오면, 대주전자 재료는 다시 접근해도 된다. 나노 신소재 못 잡죠, 이제. 넘어가는 자리라서, 들어가기 힘들죠, 지금. 뽑아냈잖아요. 이제 뽑아내면 못 잡습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 NK전자 이런 기업도 있는데,
동진세미 캠도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움직였어요. 보면. 그죠? 여기 바닥이 여기 드러났는데, 보이시나요? 얘는 9월 27일, 9월 28일이었어. 바닥 이후에 이렇게 뽑아냈어요, 지금. 이거 바닥이었고 뽑아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MK전자.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지. 6월 14일날. 한솔케미칼은 좀 애매하죠, 포지션이. 한솔케미칼은. 그래도 뭐 지금 아직까지 저렴한 건 저렴한 거다. 그러니까 리튬 메탈 쪽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테마성이 좀 강하고, 흑연도 사실 우리가 이제 자원이 워낙 부족 국가다 보니까 흑연 관련도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좀 약하더라고요. TCK는 좀, TCK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량 자체가 적어요. 18,000주 정도. 오늘도. 이쯤 괜찮은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도 1월 3일에 바닥이었네. 여기 1월 3일에 바닥이네, 아, SMRP 디자인 이때 바닥이었구나. TCK도 그렇고. 이건, 아, 이럴 때 이거는 다 100%입니다. 아,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일일이 다 안 돌리는 것도 볼 필요도 다 올랐습니다. 여기 바닥 찍었던 점은 다 올랐습니다. 그 100% 떠 있어요. 그냥. 예, 검색 자체가 일일이 하나씩 볼 필요도 다 올랐어요. 확률이 높은 검색 시. 2차전지 쪽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집시다. 아니,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6시에 본방이고 녹화 방송은 한 달 동안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식, 그 신호 검색까지 요까지 제가 직접 세팅까지 해드립니다. 많이들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지울 필요 없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는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추가로 해드립니다. 추가로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딱 해놓고 보시면 아까도 보셨지만 우량주도 뜨고 작은 거 뜨잖아요. 시장이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알 수 있죠, 그죠? 바닥일 때는 종목이 한 30개 40개 뜨잖아요. 아 여기 시장 바닥이야. 근데 안 뜰 때도 있고, 그죠? 안 뜨는 건 뭐예요? 시장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 돌려봤을 때, 지금 보면 12월 달하고 1월 달, 11월 달, 제가 각각 다 기록해놨는데, 뭐 1월 달에 초에는 많았는데, 그 다음에 추천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일 때 뜬다는 거고, 12월 달도 하반기에 많은데, 전반기에 조금 더 적고, 11월달은 듬성듬성 개별적인 움직임이었고 확률로 보면 1월달 100%고요. 1월달에 다 맞았고 지금 12월달은 요거는 검색식으로만 돌렸을 때 플러스 5% 되면 수익 마이너스 5%면 손절 틀렸다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70.6% 정도 12월달은 그리고 11월달은 79.4% 그 1월달은 100%예요. 그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별주 다 포함해서 우량주만 하면 수익률이 더 높겠죠. 승률이. 근데 여기는 정말 보면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 근데 코스피만은 더 높겠죠. 그 뭐 시총 따지고 그죠? 거리랑 더 따지고 하면 더 높을 수 있지만 또 작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승률을 보일 수 있는 검색식이다. 저희가 실제로도 2022년도 1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아시겠지만 뭐 그때 시장을 안 긁어보신 분들 모르실 수 있겠네. 2022년도 1월달에 빠졌을 때 여기 1월달이잖아요.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빠집니다. 2월달까지 주구장창 빠집니다. 이게 크게 보더라도 이 시기가 엄청나게 빠진 시기예요. 그죠? 이 시기가
이만큼의 기울기가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번 나오고, 여기 있다. 그때도 보니까, 그때 성과 검증 돌리면, 뭐야. 시장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시장은 계속 빠집니다, 봐요. 쫙쫙쫙쫙쫙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나왔더라. 그 시장이 빠지던 게 얘한테 더 유리한 거다. 이 말. 자, 지금 이제 11시 32분인데요. 저 함께 검색식 특강, 거기 2개월 방송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그럼 거기에 또 여러분 와우 캐시도 적용해서 또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또 저렴하게 최대 혜택 받아가시고, 월봉, 주봉, 일봉, 따로 세팅을 다 해야 됩니다. 따로 세팅을 다 해야 돼요. 저도 여기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봉에 세팅하는 거고, 3개입니다, 3개. 하나가 아니고 3개예요. 자, 신호 검색도 3개입니다. 자, 1주월 3개입니다. 1주월 3개예요. 1주월 3개입니다. 자, 일봉에는 1을 선택해서 해놔야 되고, 주봉은 주를 해서 해놔야 되고, 월은 월을 해서 해놔야 돼요. 세팅값이 달라요. 그러면 뜨는 것이 저하고 다르게 뜨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검색식도 3개예요.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검색식에 뜨는 게 여기 신호 검색에 똑같이 뜹니다. 똑같이 뜹니다. 자, 이번에 불꽃축 완성반 지금 진행하는데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기 설치는 키움증권, 키움증권. 혹시나 키움증권 지금 없다 하시면 지금 빨리 만드세요, 함께. 그리고 휴대폰에도 하나 설치해 놓으세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준비 많이 했어요. 제가 검색기 처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준비를 꽤 했어요, 제가. 키움증권 됩니다. 키움증권 하나를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키움증권 가지고 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 비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신호 검색까지 하려면 제가 설치를 해 드려야 되고, 나는 신호 검색은 필요 없다. 신호 뜨는 거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화면에 이제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화면에 이렇게 뜨는 값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 자, 여기에 지금도 여기 코로나 딱 코스피 월봉 보세요. 여기 딱 떠 있어. 바닥인 걸 여기 알 수가 있는 거야. 더 좋은 건 뭔지 보여줄까요? 더 좋은 건 뭔지 보여줄까요? 어? 여러분 더 좋은 건 뭔지 보여줄까? 여기도 봐. 여기 바닥 뜬 거 보여요? 딱 두 번 떴는데 요, 이게 딱 두 번 뜬 거야. 코스피 월봉에 딱 두 번 떠 있어. 이게 딱 두 번 여기 걸려. 한 번도 안 걸렸어. 딱 두 번 걸려. 아이디 비번은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립니다. 요 나중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안내 드릴게, 파도반님. 자, 더 좋은 거 보여줄까요? 신호 검색은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왕이면 검색식만 해도 되는데, 그래 신호 검색 해놓으면 이제 보기 편하다. 아, 여기 바닥이, 여기 보기 편하잖아. 그리고 이걸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수익이 나는 자리냐 안 나느냐 그걸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사실 급등하는 종목에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신호 딕도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팔아? 어떻게 사?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데 만약에 신호가 딕 떴어. 이거는 물론 저는 세팅해 놓은 건 이제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를 이제 세팅을 해 놨는데요. 단기 고점이잖아. 이거는 단기 고점이라고 제가 세팅해 놓은 건데. 근데 이런 자리를 만약에 본인들이
매수 신호로 딕 해놔, 누가 해놨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고 팔아?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항상 이제 바닥에서, 심지어 삼성전자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됩니다. 삼성전자도 돼요. 자, 삼성전자 됩니다. 더 재밌는 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데. 자, 해외 차트로 돌려봅니다. 해외 차트로 돌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IBM 차트예요. IBM 아시죠? IBM. IBM의 주봉에 떠 있습니다. IBM 차트 주봉에 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바닥을 알 수 있어. 나스닥 차트 한번 돌려볼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나스닥 한번 해봐요. 궁금하잖아. 아, 요번에 좀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 그죠? 요거는. 아, 이거 딱 떴을 때 곧장 탁 튀어야 되는데, 여기 얘들이 좀 더 뺐는 것 같네. 여기서 바닥이다 했는데, 그러고 이제 살짝 튀었다, 그죠? 살짝 튀었다가, 한 번 더 눌렀다 올랐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성공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아무튼 요건 실패. 대신 요 두 가지 뒤에 두 개는 성공. 왜냐? 요 바닥에 찍고 요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지수가 여기 바닥이다 이거 맞춘 거잖아. 근데 요건 실패. 대신에 앞에는 다들 성공 봐. 그죠?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는 없습니다. 검색식은. 검색식은 요건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미국 주식은 이제, 이 증권사 HTS로는 검색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세팅을 못 해드리는데, 대신에 요건 세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다우도 볼까요, 다우도. 다우 딱 두 번 떴어. 진짜 이거 봐. 이런 기회 또 생긴다니까? 분명히 이거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언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사실. 근데 그때 진짜 막, 은행에서 대출 땡겨가지고 막, 우리 할 수 있어요. 남들 막 겁낼 때. 엔비디아 해볼까요? 아우. 최바닥. 여기서 쫙 해서 쫙. 이 얼마야? 이제 190달러 했는데, 320달러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여기 시가에 튑니다. 시가에 뜹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시가에 뜹니다. 아, 요번에도 봐. 요번에도. 9월 26일날 바닥 찍었잖아요. 9월 26일날. 엔비디아. 그때 120달러잖아. 지금 230달러. 240달러가 됐다. 230달러네. 또 유명한 기업이 있나? 포드? 포드. 아, 포드가 12월달 바닥이었다. 맞죠? 포드가 12월달 바닥이었네. 일라이 릴리요? 일라이 릴리는 그냥 치면 되나요? 아, 일라이 릴리는 없어. 일라이 릴리는 안 뜨네.
이거는 우리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야, 우리가 이거를 이때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나 지금. 지금 운동하러 갔겠지? 이때 알고 있었다면? 아, 이게 2016년도 11월 28일 날 떠 있네요. 68달러네. 야, 그럼 132달러 가였어. 야, 이씨, 뭐야? 얘랑 콩합이도 잘 맞네. 아니, 이거 바다, 와. 아니, 미국 조식을 해야겠다, 미국 조식을. 아니, 미국 조식을 해야겠어. 이거 한국 조식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거, 거의. 응? 아니, 이거 한국 조식을 할 때가 아니네. 아, 테슬라가 최근에 뭐가 이제 붙긴 붙었는가 봐. 지금 보면 테슬라도 다 맞잖아요, 지금 보면. 항상 보면 신호 뜨고 반등 나오거든? 과거도 보면 신호 뜨고 반등 나오죠? 여기도 요 다음에 곧장 넘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5% 이상 넘어오잖아요, 그죠? 넘어오잖아. 여기도 보면 바닥 찍고, 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건, 야. 아니, 190달러짜리 960달러, 아니네. 2000달러였고. 우와. 아, 근데 이거는 또 그것도 있어요. 정말 이 전기차가 뜬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죠? 전기차, 근데 2019년 정도면 뜬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맞잖아요, 그죠? 2019년 정도면. 야. 미국 주식 좀 해야겠다, 근데. 그죠? 미국 주식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보니까, 아깝다, 이게. 그니까 여기서도 봐. 이게. 이, 너무 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게, 그 다음 봉이 이제 23% 짜리 봉인데. 요도 봐. 요도. 2022년 5월 16일 다음에 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봐. 맞죠? 올라가잖아. 요것도 그 다음에 또 반등, 10%짜리 반등 있고, 요게 틀렸네, 요게. 요게 틀리잖아요. 맞죠? 2020년 10월달 요게 핀트가 잘못됐네요. 요게 안 맞았고, 그 다음은 맞았고, 아, 요번에 12월달, 12월 27일 바닥이 맞았네요. 그때, 12월 27일 날이 바닥에 맞았어요. 그죠? 거기서 바닥 찍고, 지금까지 200달러까지 넘어왔어요. 여기 바닥이 맞았네. 27일 날이. 조금 심장 약하신 분들 단타 쳐야 될 것 같고, 업황이 조금 나는 확실하다 싶으신 종목은 좀 장기로 들어가도 우리가 좀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아요. 온 세미콘닥터요? 영어로 쳐야 돼요? 예, 세미콘덕터. 아, 이거는 없어요. 신호가. 일봉은 있나? 일봉에도 신호가 없네. 요거는 지금 단기 고점 신호가 좀 들어왔네요, 이제. 단기 고점 신호 좀 들어왔어요. 아, 좀 유명한 미국 주식 딱 한 개만 좀 맞춰봅시다. 아, 뭐 없어요, 미국, 뭐 유명한 거. 아, 막 이렇게 좀.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를 치면 돼요? 뱅가드는 어떻게 써야 돼?
오도나는 여기네. 9월 26일 이전에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 찍고 얘도 두 배 올랐네. 아, 미국은 그냥 대부분 다 두 배구만. 아, 엔비디아는 아까 봤어요. 엔비디아는 세 배 올랐어. 엔비디아는 막 올랐더라고. 이건가? ABB 이거예요? 아니죠, 이거. 아, 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에어비앤비 이거네, 맞죠? 아, 이것도 없다, 근데. 일본. 아, 이것도 없네요. 근데 이게 로직이라서, 이게 저도 막, 사실 이제 여기서 띄우면 좋겠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끼워 맞춰서 붙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뜨는 거라서, 자동 세팅이라서, 저도 이게, 딱 이런 데 뜨면 좋겠고, 왜 안 떴지? 근데. 뜰만한데, 그죠? 왜 안 떴을까? 근데 또 너무 많이 뜨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또. 왜 안 떴을지. 모르겠네. ZBNB는 뭐예요? 아, 그게 Airbnb. 아, 그 Airbnb. 어. 페이팔. 어, 페이팔 한번 찾아봐. 페이팔. 페이팔은 페이팔에 적는 거예요? 아, 페이팔 홀딩스 이건가요? 맞죠? 페이팔은 바닥 찍고 지금 조금 돌았었다, 이것도 벌써. 이것도 이미 미국 주식이 얘는 12월 19일인데, 이미 한 번씩 다들 이제 좀 떴는 것 같아. 아, 비자는 가 이미 했다. 이거는 11월 달에. 아,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거를 찾아봐야 돼.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거를. 아, 코카콜라도 이미. 이미 갔구만. 코인베이스나 검색했네. 어, 스타벅스. 아, 얘네들도 이미 안 오른 거 해야 돼, 안 오른 거를. 큐큐큐. QQQ는 어떻게 적어요? QQQ라고 적어요? 아마존 괜찮아요. 아마존. 아, 이게 앞에서 액면부 액분했죠 지금. 근데 이때 가격이 오르기 한번 오르 한번 튀긴 튀었었네. 이제 아마존도 이제 근데 바닥인 것 같은데 좀 더 봐야겠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요게 바닥 찍고 그 다음에도 오면 9% 1%, 6%, 계속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죠. 지금 요게 100달러였다가 140달러, 1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빠진 거라서.
루시드도 아 여긴 실패했네 얘네들이. 여기 실패봉이고 요건 다음 곧장 넘어갔고. 미국 주식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어? 한국 주식 안 하고 다 미국 주식 하세요? 어? 잠깐만. 링컨 내셔널 이게 링컨 차 그건가요? 아니죠. 어, 맥도날드도 있어? 아, 대부분 다 이럴 때도 있다. 미국 사 죄송합니다. 아, 미국 사셨구나. 리비안 오토모티브, 이거 얘기 맞죠, 이게? 아, 이번엔 얼마 안 됐네. 이렇게 안 떠, 안 떠. 쿠팡이 뭐예요, 쿠팡? 쿠팡 어떻게 돼야 돼? 쿠팡 어떻게 돼? 쿠팡 요번 월말에 실적 발표하잖아. 쿠팡 어떻게, 쿠팡? 쿠팡 적는 방법 아세요? 쿠팡 어떻게 돼? 적는 방법 아시면 쿠팡. 이래 안 뜨는데, 여기 안 뜨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못 띄우나? 어? 뭐야? C가 왜 갑자기 저 C단 P가 왜 안 넘어갔냐? 쿠팡 뉴욕증시에 상장했는데. 소문자로 해도 요거는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봐요. 아, 신호는 없네. 바닥,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바닥은 아닌가 봐. 여기 안 떠 있어. 여기 또, 또 여기서 이제 요 반등 나왔고, 따로 안 떠 있어요. 요 뜬다는 게 이제 여기서 검색기가 있으면 여기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ETF요? ETF도 뜰 거예요. ETF 이런 거는 거래량 자체가, 아, 해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신호 자체가 왜곡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거래가 조금 좀 적은 애들은 신호가 좀 난잡하게 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량주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정확도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 주식도 정확도가 대단히 높게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조금은 좀 그 시총이 좀 작거나 거래량이 좀 작거나 이런 애들은 신호 자체가 좀 왜곡이 돼요.
사람들이 좀 관심 없는 애들이 특히 좀더 그런 것 같아. 아직 쿠팡 안 한다, 씨. 제가 미국 주식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포드는 보면 다 맞았던 것 같아. 포드는 뜰 때마다 이제 반등이 강하게 좀 올라왔어. 왜 지금 뜨는 거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답답한 것 같아. 우리가 한국 주식은 어차피 검색식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뜨는 거를 캐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차트에, 딱, 차트에 떠 있고, 그걸 이제 검색식으로 추출되는데, 미국 주식은 우리가 신호 검색으로만 봐야 되거든. 일일이 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일일이 이거를 하나씩 다 눌러보겠지. 이제 그냥. 딱 대놓고 이제, 하나에 돌려보는 거야. 이제 계속. 원래 이제, 노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 일일 하나 다 돌려보는 거지 이제. 바닥 어디냐? 막 돌려보는 거 이제. 어디가 바닥일까? 돌려보는 거야. 뭐야 이건? 부킹 홀딩스? 이름 아깝네 이거. 예, 이런 거. 신호 뜰 때만 급등 나는데. 이거 좀 더 일찍 찾았으면. 이런 것도 보면 아깝다 그죠? 곧장 튀는 건데. 아깝네. 이런 것도 많이 물 수 있는 건데. 이 미국 주식이 탄력이 좋네요, 보니까. 보니까 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 일본 없나? 늘 뛴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잠깐 봐도 그렇네요. 잠깐 봐도. 미국 주식이, 변동성이 작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오네요. 주가들이. 자, 잠깐 외도를 좀 했습니다. 자, 지수는 일단 2450포인트 전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아까 이제 이렇게 신호 검색이 지금 미국 증시에도 됩니다. 미국 주식에도 되고, 우리가 이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를 다 드리고, 마찬가지로 신호 검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차트에, 1은, 1봉은 1이라고 있어요. 1. 여기 뒤에 1 적혀 있는 거를 세팅하면 돼요. 1봉 차트에는 1을 꼭 세팅해야 돼요. 주를 하면 다르게 나옵니다. 월로 해도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식은 잡히는데 신호 검색이는 안 떠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월주구를 반드시 맞춰야 돼요. 1월주를 반드시 맞춰야 돼요. 주는 주봉, 월은 월봉, 1은 1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둥도 마찬가지로 주, 1, 월 있는데 이것도 1봉, 주봉, 월봉 반드시 맞춰야지만 나옵니다. 이제 검색식도 보면 D잖아, D. 북코의 검색기 D23 버전 1, 이거는 D. D는 Day, Day. 그 M. M은 Month. 그리고 Week, W, 주, 월, 일봉입니다. 요걸 세팅을 이렇게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D에 뜨는 것이, D에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 그래, 나중에 이제 일봉을 이렇게 딱 봐도, 1월 3일에 봐도, 우리가 눌러오면 딱 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떠 있죠. 여기 맞춰야 돼. 이걸 맞추려면, 여러분도 이거 딱 해놓고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이벤트 있으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요번에 오늘 오후 6시에 본방이고
그 이후에 또 녹화 방송 한 달 동안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보시고 또 행사가로 여러분들 2개월 또 스마트 밴드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한 두 달 동안 적응해보시고 검색식도 혼자서 정말 혼자서 가능해요. 방금도 이제 보셨지만 뭐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 자기가 이용하는 방법 다양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락할 때가 훨씬 더 나아요. 보면 시장이 하락하면 좀 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부분들. 자, 번호가 이제 023490-4649.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 오늘 오후에는 저희가 그 회원분들하고 회원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만 방송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공개 방송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이상래 빨간 주식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 오후 시간에 회원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